새로운 연예계 소식을 맛볼 수 있는 스타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MC 김현지.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 딱 오늘 주제 보자마자 좀 놀랐거든요, 사실. 고현정 내 회사가 박근혜 사저를 낙찰했다. 이런 소식이네요. 사실은 고현정 본인이 샀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네. 고현정 씨가 2010년에 SBS에서 방송했던 대물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역할이 뭐였냐면 아나운서 출신의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속 최초의 대한민국 여자 대통령의 소속사가 실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사저를 산 상황이 됐는데 이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안을 떠돌아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완성됐으면 되게 예쁜 그림이고 기자로서는 되게 재미난 상황인데 겉만 놓고 보면 그림은 이 그림이 맞아요. 네. 이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IOK라는 회사가 고현정과 굉장히 밀접한 영향력이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를 처음 만든 게 언제였냐면 2010년이었는데 2010년.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고현정 씨의 친동생이에요. 고병철 씨라고 그 PD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회사를 만들고 사실상 고현정 1인 기획사였어요. 그때 당시 IOK 고현정 1인 기획사인 회사에서 이 건물을 샀으면 회사가 산 게 아니라 고현정 씨가 산 거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IOK 그러면 고현정 1인 기획사 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고현정 이렇게 연결을 짓는데 사실은 그건 정말 2010년의 이야기고 그 이후에 이 회사가 뭐 조인성 씨도 들어오고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사세가 커지면서 주인이 바뀌어요. 새로운 투자자가 이 회사를 인수하고 그게 또 몇 번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는 2020년 10월 달에 쌍방울 그룹에서 이 회사를 계열사를 편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고현정 소속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쌍방울 그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이제 낙찰받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연예계 측면에서만 보자면 처음에는 고현정 씨가 굉장히 영향이 큰 회사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전속 연예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지금 들리는 연예계 풍문으로는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옮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얘기는 고현정 씨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전속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를 옮기곤 하니까 네. 근데 더 눈길을 끄는 건 그 사이에 훨씬 상징성이 큰 여자 연예인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누구요? 그 이제 김하늘 씨인데 김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3월 달에 전속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뭐 이제 고현정 씨랑 똑같은 그냥 전속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두 달 뒤인 5월 달에 IOK에서 김하늘 씨를 비상근 사내이사로 영입을 해요. 사내이사. 그러니까 사외이사로 연예인들이 영입돼가지고 뭔가 조언해주고 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지만 실제 이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비상근이긴 하지만 좀 특이하게 연예인이 비상근 사내이사가 됐고 이때 좀 눈길을 끄는 게 그 김민숙 MS팀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비상근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거든요. 이 김민숙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현재는 이제 그 뭐 손예진, 이민정 뭐 이런 연예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청순가련형 계보가 있어요. 청순가련 계보? 황신혜, 이미연, 김하늘, 손예진 아~ 이 라인이 모두 김민숙 대표와 함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김하늘 씨도 발굴해서 데뷔시킨 게 김민숙 대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뭐 김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김민숙 대표 회사를 떠나가지고 있었는 지 오래됐는데 여튼 두 사람이 이 IOK라는 회사에서 함께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마 회사의 성격도 앞으로 좀 많이 변하겠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들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히 지금 기사를 쓰자면 연예계적인 측면에서도 김하늘 소속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매입했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고윤정 씨보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연예계적인 시선이고 그래도 김하늘 씨라고 해도 그림은 되더라고요. 왜요? 김하늘 씨는 혹시 공직을 한 게 없나 찾아보니까 7급공무원에서 이제 그 국정원 소속의 7급공무원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림은 드라마 속 7급 공무원이 내 소속사가 대한민국 최초 여자 대통령의 사저를 매입한 그런 그림이 됐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어디까지나 연예계적인 시선에서 보는 거였고 실질적인 이야기는 이제 쌍방울이 들어가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택을 낙찰받은 건 어쨌든 IOK였지만 실제 소유자가 이제 쌍방울이다. 이런 예,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초반에 몇몇 며칠에서 IOK 쪽에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쌍방울 그룹이 하기도 하고 뭐 정말 뭐 실질적으로 뭐 IOK가 다 그 왜냐면 계열사에서 그 개별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IOK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산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여러모로 쭉 여기 얘기를 들어봐도 쌍방울 그룹 차원에서 된 걸로 보여지는 게 맞는 그림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살짝 눈길을 끌었던 건
친박 성향의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고윤정 소속사 그랬었는데 사저를 매입한 소속사 관계자가 자기가 잘 아는 관계자다.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시면 모시려고 그런 사저를 준비한 거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지낼 당시에 그 사저는 그 삼성동에 있었는데 네. 탄핵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 삼성동 자택을 60억 6천만 원에 팔았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청와대 떠나가지고 이 사저에 있다가 이제 검찰 조사 받으러 가고 하면서 이 막 건물 앞으로 막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 집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 이제 지지자들이 모였던 이 삼성동 자택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곡동에 있는 이 지금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내곡동 자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이긴 하지만 본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렇죠. 집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이제 그냥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재판에서 이제 확정된 벌금이랑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압류가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공매를 했는데 공매에서 이제 IOK가 낙찰을 받은 거였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사저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의 말에 따르자면 윤상현 의원과 친분이 있는 그분이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사저를, 왜냐면 누군가 모시기 위한 뜻이 있는 사람이 그 사저를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그 소유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여기서 지내십시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낙찰이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바로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아니다. 아니다. 네. 만약에 이런 내용이 그 관계자나 내지는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렇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셔도 거기 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가로세로 연구소는 본인들도 낙찰을 받으려고 했는데 본인들은 실패했는데 본인들이 모실 만한 곳을 따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고, 보면 과연 그러면 그 쌍방울 그룹 내지는 IOK의 윤상현 의원이 말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부분을 풀어보려고 해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011년에 쌍방울 그룹이 박근혜 테마주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가도 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박근혜 테마주였던 회사라면 쌍방울 그룹과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가 있나 보구나 싶은데, 그 당시 테마주가 된 계기는 그 친박 성향의 이규택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규택 전 대표가 사회이사가 되면서 그 인연 때문에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가 됐었던 거였는데 2013년 3월 달에 그냥 중도 퇴임했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3월 이후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닥 연관고리가 없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최근에 그럼 뭔가 다른 인물들이 있나 봤도 그걸 찾아보다 보니까 5월 달에 사내이사로 김한우 씨가 선임된 걸 알게 된 거였는데 그때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홍경표 씨하고 이걸령 씨가 사외이사로 영입이 됐는데 네. 근데 보면 홍경표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소위 말하는 윤사모의 회장이에요. 그리고 이걸령 씨 같은 경우에는 대검에서 그 공안수사 지원과장 같은 걸 했었는데 윤석열 라인으로 구분되는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온 거는 윤석열 후보와는 뭔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테마주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 이규택 전 대표가 사회이사 되면서 박근혜 테마주가 된 거랑 같은 현상에서 보면 지금은 윤석열 테마주에 가깝지 딱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연관고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도대체 윤상현 의원이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가세연에서 주장한 건 이번에 이 자택을 그 매입한 거에 주도한 사람은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사실은 그 회장 자리에서 내려왔고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쌍방울의 그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래도 제기에서는 쌍방울 그룹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지배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쌍방울에서는 딱 그런 부분을 딱 인정하진 않는 분위기이긴 한데, 여튼간 여러모로 봤을 때는 김성태 전 회장이 영향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이걸 샀다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그래서 재계 관계자나 좀 증권가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닥
그쪽 라인은 아닌 걸로 보여진다. 김전 회장 자체가 뭐 정치권과 그렇게 영향이 있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은 아니고 굳이 친분을 따지자면 오히려는 뭐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그러니까 민주당과 오히려 그 지금 여당 쪽이랑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렇다고 여당 쪽의 어떤 행보를 보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보여온 그 경쟁은 절대 아니고 네. 친분만 놓고 보면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지 박근혜 전 대통령 쪽하고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준 좀 그쪽 내부 생을 잘 아는 재계 관계자 얘기는 이번에 그냥 매입을 한 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투자 차원에서 그 집을 매입한 것일 뿐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회사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입장을 직접적으로 밝힌 게 없나요? 지금 IOK나 또 쌍말그룹이나 뭐 이 왜 매입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갈증이 풀리게 된 거는 지금은 이제 대표가 아닌데 그 당시 IOK 대표였던 장진우 전 대표가 네. 그 주간조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역시 어떻게 밝혔냐면 부동산 가치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낙찰받은 것이다. 아, 별 뜻 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땅을 낙찰받는 과정은 이 장진우 대표가 대표 시절에 주도를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얘기로는 만약에도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소하신 다음에 그 집에서 계속 계시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 어느 정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 왜냐면 지금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이유가 그래서 뭐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 대통령인데 출소한 다음에 주거지가 불분명하면 그 약간 국격의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쌍벌그룹 회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도 할 수 있을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모시려고 이 집을 샀다라고 얘기했던 윤상일 의원 말과는 달리 회사에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좀 제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임대료는 받아야 될 것이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그렇죠. 엉뚱하게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원래 회사 차원에서는 뭔가 투자 개념이었기 때문에 재매각해가지고 뭐 차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대표회사 사옥이나 아니면 회사 사옥이나 이런 회사의 활용을 위해 가지고 이 집을 활용할 생각을 갖고 있긴 한데 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짐이 그 집에 다 있거든요. 아 이런 경우에 이 집을 이제 소유권은 넘어왔지만 그 집 안에 이제 전에 그 전 소유자의 물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네.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면 이제 그 물건을 다 빼고 그 집을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 만약에 이 상황에서 명도 소송을 진행한다. 그래서 명도 소송이 이기겠죠. 임의로 거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짐을 뺀다. 그러면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굉장히 좀 항의가 거칠고 쌍벌 그룹 자체의 어떤 타격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바로 활용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게 한 것 같아요. 행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 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 뭐 임대나 이런 식으로 뭔가 회사 차원에서 좀 그쪽 의사를 고려해가지고 진행을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깔끔하게 그냥 짐 뺏겠습니다 하면 그냥 짐 빠지고 원래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명도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IOK도 그렇고 그 쌍방울 그룹도 그렇고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명도소송까지 진행이 되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까지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인해주지 않겠지만 뭔가 서로 확인이 되는데 명도소송 간다는 얘기는 입장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뭐 최근 들어가지고 형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사면론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것도 사면론과 바로 맞닿아 있거든요. 아... 왜냐면 사면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그 다음에 어디서 기거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경호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일이 풀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지만 현재는 사실은 약간 복잡해져 있는 이게 고현정 전 속사가 집을 샀네 김만월 전 속사 이 집을 샀네 하는 거는 그냥 제목으로 재미난 이야기이고 사실은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조금 좀 궁금해지는 상황이네요. 네, 좀 잘 지켜보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언론사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 후속 보도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도 뭔가 좀 구체적인 행보가 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이 코너를 통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소식도 나중에 우리 기자님 말씀처럼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했던 MC 김현지, 신민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